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지, 내일 어떤 점을 보면 좋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삼성전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중기적인 이렇게 좀 수익 관점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성전기와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주로 사업에 이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인데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바로 핵심 부품으로 현재 주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부터 출시하는 차량 모델에 이 카메라 모듈을 대거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현재 계약 납품 규모의 경우는 역대 최대치의 5조 원대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전기 트럭에서도 이 삼성전기의 카메라 부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상하이나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바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G 이노텍을 추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계기로 해서 2년에서 3년 내에 이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릴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의 경우가 워낙 고점대수 납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한 종목보다도 아직까지 움직여지지 않고 충분히 낙폭화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일단 삼성전기의 경우가 새롭게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워낙에 좀 많이 조정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이미 조정세를 보였던 만큼 삼성전기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에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격의 경우는 14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삼성전기 뭐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함께 남겨주셨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마감이 됐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도 어찌 보면은 그 테슬라 관련주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5,8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4680 배터리 9기가와트 정도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4680 배터리 증설을 한 이유는 결국 테슬라 때문에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테슬라가 시장의 선도업체이기 때문에 선도업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도업체가 원통형 배터리를 가게 된다라면은 그 외에 따라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각형 파우치 쓰겠지만은 아무튼 주력은 원통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 전기차량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쨌든 이 배터리 수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파나소닉이 이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파나소닉이 2024년 3월달 양산을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파나소닉의 이 테슬라 물량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 어떤 비용 추이 같은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그리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아 메카닉스라든지 원중과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아 메카닉스 외에도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대안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일단 1만 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가 요즘 시장에 참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0.9%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